애니몰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몰로의 연못사나이 오랜만에 8편으로 돌아왔습니다. 8편에서는 지난 12월부터 겨울의 끝무렵인 3월까지의 기록을 담았습니다. 이전 영상인 7편에서는 겨울나기용 생물 비단잉어 두 마리를 넣었었죠. 우선 초겨울에 넣은 비단잉어 두 마리, 저희끼리 홍아기와 금동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었습니다. 이 친구들 중 금동이는 지난 2월경 저 멀리 떠났고요. 나머지 한 마리 홍아기는 현재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자, 8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한겨울 생물을 넣은 이후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연못도 어김없이 꽁꽁 얼었는데요. DK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얼음 위를 걷다가 그만 물속에 빠집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얼음이 두꺼워서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어 라고 하던데 물생활 말고는 허당기가 확실히 있습니다. 얼마나 얼었는지 한번 볼까요? 한 10cm 정도 넘어 보이는데 이 두께로 얼음 위를 걷는다는 게 참 역시 허당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자, 이곳은 연못의 안쪽인데요. 안쪽 부분은 확실히 얼음이 약하게 얼어 있습니다. 앞쪽에서 교훈을 얻었는지 이제는 손으로 만져보네요. 자, 얼음 안쪽에 우리의 비단잉어 홍아기가 보입니다. 자, 여러분, 왜 같은 연못인데 한쪽은 얼음이 약하게 얼고 다른 한쪽은 얼음이 두껍게 얼었을까요? 뭔가 엄청난 걸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햇빛이고 두 번째는 물의 깊이인데요. 자, 열심히 삽질하면서 땅을 파던 영상에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 안쪽은 전체 연못에서 가장 깊은 구역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햇빛입니다. 저 안쪽 부분이 앞쪽에 비해 평균 2시간 정도 햇빛을 더 받습니다. 새로운 겨울나기 친구들이 투입됩니다. 야외 노지에서 사육되던 코메트 금붕어 10마리인데요. 햇빛을 받고 지내던 개체들이라 발색이 정말 진합니다. 자. 우와. 연못에 들어가자 약간 멍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근처 노지 사육 개체이기 때문에 바로 먹이를 던져줘 봅니다. 아, 이 녀석들 홍아기 곁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튼 적응기란 필요 없는 친구들이라 먹이도 톡톡 잘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홍아기가 이상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아예 미동조차 없습니다. 혹시 금동이처럼... 걱정된 DK가 나뭇가지로 톡톡 건드리니까 그제서야 헤엄을 칩니다. 이 위치에 아마 정자가 들어오게 될 텐데 가장자리 좀 이런 것도 좀 가지를 좀 잘 잘라주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제 물 수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원두막이 올라갈 장소를 나름 정리해 보는 DK. 근데 이 낮에 여러분 기억 나시죠? 지난 9월 첫 풀베기를 할 때 잠시 보시죠. 자, 9월이 첫 낮질이고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아니 낯을 왜 진짜 이렇게 하지? 아, 갓이 나온대? 여기 보시면 이 갓이 나무라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찔렸어요 아까도. 톱질도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도 초보에게 길은 열리나 봅니다. 여러 나뭇가지들로 넘쳐나던 공간이 그래도 깔끔히 정리가 되었네요. 자, 이 부분에 일단 뭐 잡풀들, 가시 있는 나무랑 뭐 이런 엉켜있던 것들 다 잘라내고, 제가 좀 어설프긴 하지만 이렇게 좀 치워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기에 다 보이게 되는 연못이, 자연 연못이 보이게 되는 그런 구조고요. 수위가 이까지 올라올 거기 때문에 보시면 딱 높이가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그 위치예요. 아, 좋네요. 자, 넓게 다시 한번 볼까요? 확실히 저 부분이 정말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원두막만 설치하면 되겠네요. 자,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에 비해 자연적으로 물량도 증가했습니다. 확실히 봄의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홍아기와 코메트 친구들은 잘 있을까요? 우선 따뜻한 날씨에 홍아기는 연못 이곳저곳을 헤엄쳐 다닙니다. 그래도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이는데 홍아기를 닮은 비단잉어 친구들을 만들어 줘야 할까요? 참! 왜 봄이 왔다고 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산란을 시작했습니다. 개구리는 수컷이 양손으로 암컷 배를 꽉 쥐고 산란을 유도합니다. 뭔가 버들붕어나 베타랑도 비슷해 보이시죠? 이 산란 과정을 거쳐 연못에는 개구리 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끈적끈적한 점막질에 둘러싸인 개구리 알들. 이 알들이 무사히 부화할 수 있겠죠? 자, 다음 9편에서는 4월의 자연 연못을 담았습니다. 최고 물높이까지 올라온 연못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끝! 애니멀로우 TV